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카라반 스위프트 에클스 63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탱크를 70리터를 장착했습니다. 70리터 장착하고 뭐 홀수로 빠진 걸 생각하면 65리터나 될려나? 하여튼간 이 70리터로 과연 집사람이 여자 집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 머리 감고 머리 감고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감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만땅을 넣어야겠죠. 지금부터 가득 한번 오바이트 할 때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다 앞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물을 먼저 가득 채우겠습니다. 일단 물은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네, 보시면 여기 바로 옆에, 그래서 이게 물 꼽으라고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네, 12V 단자가 있습니다. 12V 단자에다 꼽고요. 네, 꼽고 그 다음에 문은 꼭 닫아놓고, 일단 요거 40m짜리는 놔두고 일단 지금 20m짜리 떠온 거에다 서 해갖고 한번 넣어볼게요. 생각보다 물을 70m가 얼마 안 되더라고. 모르니까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하는데 머리 감다 멈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40m는 예비로 또 준비했습니다. 40m는 원래 다른 데도 여기다 안 넣고 다른 데다 꼽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물 들어갑니다. 자, 물 주입. 그런데 진짜 이 70m 가득 채우고 씻지 못한다고 하면 좀 진짜 안 되지. 솔직히 씻어야 정상이야. 머리 감고 그러는데 70m가 모자르면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뭐 남자들은 솔직한 얘기로 생수병 두 개로도 감는다 그러지만은 그 여자하고 틀리죠. 예. 나는 거품을 좀 많이 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머리만 깔끔하게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 번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좀 빠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 넣는 데가 두 군데예요. 여기는 탱크에다 넣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 저쪽은 이 아쿠아통을 직접 꼽아서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혹시나 이럴 때 더 씻을 문제가 많으면 저 아쿠아로를 이쪽에 연결할 수 있어요. 담습니다. 네. 요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로를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안에서 밸브만 바꾸면 돼. 밸브만 바꾸면 물을 쓸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야, 아직까지도 된다. 넘치다. 약간 그 소리가 나네. 토하려고 하는 소리. 넘쳤죠. 이렇게 토하는 소리가 나네. 굵하네. 이렇게 넘쳤습니다. 넘칠까지 넣었어요. 넘쳤죠. 여기 보시면 물탱크입니다. 네, 뜨거운 물 나와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물탱크 70m. 이게 더 이상을 확장을 못하는 게, 만약에 더하면 이 공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고. 이게 물탱크 70이 딱 들어가는, 의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야. 그러면 저쪽에도 넘어가야 되니까 70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더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수납 공간이 너무 줄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씻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긴데 한번 70m로 머리랑 샤워까지 다 되는지 한번 머리를 감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일단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지금. 예. 머리 먼저 떼풀리고 했어요. 샴푸질 했습니다. 샴푸질. 지금 4일만에 감는 거예요 머리. 지금 4일만에. 그리고 이 이런 통이 있어야지 깎기가 더 쉬워요. 야, 뭐 염색했어 너? 염색했지. 언제, 오늘? 아니 무슨 오늘이야, 미용실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검은 물이 나와? 당연히 나오지. 머리를 별로 안 감았으니까 염색하고 나서. 그렇군요. 샴푸질을 원래 두세 번씩 하는데요, 한 번으로 야 깔끔하게 끝낼게요. 그냥 그렇게 뭐 받아놓고 가면 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원래 쓰는 스타일이 이래요. 집에서도 그렇게 쓰거든요.
물 봐, 물 시커먼 거 봐. 그거는 좀 그렇잖아. 물 시커멓지, 염색해가지고. 시커멓죠. 오기 전에 염색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레 빤 것 같다고요? 이제 린스지. 자, 다시 이제 헹굴게요. 난 자기 전에 또 샤워 한번 하고 가자. 너무 뜨겁지 않아? 이거 버려야 돼. 머리 감으니까 여기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는 별로 감을 수 있고요, 우선. 오늘 테스트를 해보는 거 첫, 여기서 첫 감는 거예요, 머리. 첫 머리를 카라반 9일째인데 첫 머리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는 이제 감았거든요. 머리는 아직까지 돼요. 물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한번 하고서 후딱 나와 보겠습니다. 샤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제 샤워를 한번 하고 나올게요. 잠만 기다리세요. 혼자 사니? 아우,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아, 근데 이런데 연세 같은 거 얻으면 침대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온돌방이에요. 네, 그거보다 훨씬 여기가 낫지. 여기 진짜 편한데. 여기는 솔직히 밤에, 여기는 방음도 안 되고 숙제도 못 해. 여기서는 여러분들 음악 하나 딱, 어? 음악 하나, 우리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앙키 뭐지? 자, 여러분, 샤워까지 끝나고 지금 다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샤워까지 싹 했거든요. 하고 머리 감고 다 했는데 물이 아직도 나와. 물이 정말 잘 내려가. 아까 그 하토님이 좀 나 그 머리 다 감았을 때 머리카락 있고 이런 걸 좀 찍어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기니까 머리카락이 깎여 있는데도 물은 그래도 잘 내려가. 그러니까 머리카락 살짝만 치워도 물이 그냥 바로 내려가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내려갈 줄 알았거든. 되게 잘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물 내려가는 거. 잘 내려가고 물도 엄청 아직까지도 보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물이 나오는지 봐요. 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아직까지 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거품 샤워를 했고요. 머리도 한번 거푸집 빡빡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고리가 있는 게 이래서 편한 것 같아. 저 위에다가 걸어놔도 되는데 이게 거리식이 있어서 편해. 이 위에도 걸어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집에서 샤워하는 틀에게 좁다는 단점 외에는 물도 잘 나오고 뜨신 물도 잘 나오고 70리터를 했는데 물이 머리까지 감고 샤워까지 거품 샤워까지 했는데도 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좀 오래 걸리는데 집에서 감으면 머리를 한 두세 번 샴푸질을 해요. 여기서는 한 번밖에 샴푸질을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났어요, 집보다. 그리고 그 훨씬 더 빨리 움직였어요, 집보다는. 오늘 깔끔하게 머리 풀고 이제 대충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하고 나올게요. 자, 여러분들. 자. 아, 근데 물이 진짜 잘 내려가요. 자, 일단 집사람이 씻을 때는 혹시나 저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오바이트 할 때까지 70리터를 만땅을 넣어놓고 나서 집사람 씻기고 나서 제가 씻어야겠네요.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먹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깨끗해요.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시원해. 둘이까지 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물이 잘 나와 아직. 예, 머리가 짧기 때문에 뭐 그 머리카락에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생활한 물은 어디로 나가나요? 말씀하셨는데 오스통이 있습니다. 머리 감고 샤워까지 70리터 물로 모여 오늘 시험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